인사드려. 소작도 아니 소길도 회장님이셔. 도도 호텔 사장 도신영이에요. 도충 회장한테 망아지 같은 딸이 있다더니 자네구만. 망아지라뇨? 제가 어디 봐서. 야 도신영. 앉지. 근데 이 처전 왜 데려온 거야? 여기 도신영 사장이 도도그룹 차기 회장이 될 겁니다. 차기 회장이라니? 도도그룹 지주회사를 도도 제약에서 도도 호텔로 바꿀 겁니다. 내 채권으로 자네가 생각해낸 게 겨우 그건가? 도신영 사장, 제가 공동 의결권을 맺고 있어요. 도도그룹 경영에도 앞으로 제가 직접 참여할 겁니다. 그래. 채권은 얼마나 확보했나? 아직 소 회장님이 갖고 계신 거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. 이번 채권단 회의 때 만기 채권 연장에 관한 찬반 투표가 있을 거야. 내가 가진 채권이 30%쯤 되니까 자네가 나머지 채권자들을 설득해서 과반수를 넘겨봐. 난 자네를 지지할 테니까. 나머지 20%를 저보고 확보하란 말씀이십니까? 그럼 가만히 수저만 물고 앉아서 밥상을 받겠다는 거야? 자네 지지자가 과반수를 넘으면 그때 자네 뜻대로 채권을 넘기고 대출도 해줌세. 절 시험해보시겠단 말씀이시군요. 나도 인생을 건 도박인데 수능 정도는 치러봐야 할 거 아니가? 알겠습니다. 채권단 회의 전까지 과반수 이상 넘겨보겠습니다. 쉽지는 않을 거야. 거기 채권단들이 도충 회장 편이거든. 여기 도신영 사장도 한몫할 겁니다. 그치 도 사장? 어? 그럼 당연하지. 글쎄 도건우 부회장이 손 놓고 가만히 있어만 주면 다행인데.